다음은 박광훈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켓팅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좀...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아마 저 이재명 대표님은 앞에 일정이 좀 늦어져서 아마 본회의장으로 바로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이 사실상 꽉 막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하고 또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금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만 그 이행 방안을 놓고 여전히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보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이제 오늘 본회의 의사 안건과 또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손 교수께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국이 이렇게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차관 인사 또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 이런 것들은 전국을 더욱더 꼬이게 하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겹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은 계획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당과 대화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준비한 안건은 안건대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송현 수석께서 보고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의총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실 거죠? 네.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 금요일 오후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게 돼서 지역활동에 좀 지장을 초래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정말로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새기면서 오늘 본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준호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뭐 반응하시겠습니까? 비공개 때. 예, 한준호 의원입니다. 어제 뭐 SBS 단독이나 여러 기사들이 나가서 그 서해선 중심에 이제 새로 개통되는 대곡 소사선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우선 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곡소사선 개통이 사실 제가 이제 대곡역이 저희 지역구이고 그 다음 역인 능곡역도 저희 지역구여서 당연히 이제 행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참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초기에 대통령 행사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 의원들이 아마 전부 다 개인정보를 대통령 비서실로 다 넘겼어요. 넘겼는데 초대를 한 당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민당 의원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불참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어제 마침 또 국토위가 열려서 저희가 국토위에서 심상정 의원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관의 지시인가, 두 번째는 대통령실의 지시인가에 대해 따져물었더니 지금 계속 나오는 입장은 국토위 사무관의 실무적 착오다. 근데 실무적 착오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저희한테 초대조차도 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오늘 행사장을 가보니까요. 어제 급하게 이제 저희가 하도항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하고 심상정 의원 국토위원들만 와라 라고 했다가
홍정민 의원님도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통보가 와서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김기현 대표, 국토위의 여당 의원 전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국토위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를 했어요. 당신들 어떻게 알고 왔냐. 어제 상임위장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랬더니 어젯밤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자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보니까 저희 4명 의원만 급조를 했는지 글씨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사진을 기록을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왜 대곡소사성 개통에 고양시까지 와서 이 행사를 대통령 행사로 만들었냐. 아시겠지만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이 전체 그 광역교통 대책 일환으로 대곡소사선이 기획이 됐던 건데 행사장에서는 그 또 내용도 다 빠져 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는 도대체 거기 왜 왔는가. 실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다 빠지라고 하고 부천과 고양시에 있는 모든 당의 위원장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여당 국회 국토위원들은 도대체 왜 거기 다 와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초대를 받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왜 대통령께서 이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를 시켰는가? 저희가 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곡 소사 라인에 민주당 의원이 7명이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총 8명의 의원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실은 그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을 고향 갑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전략공천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지역 내에서 아주 빈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물어봐도 크게 부정을 하진 않아요. 어제 현장에서 심상정 의원이 직접 원희룡 장관에게 저희 지역구 출마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심상정 의원님하고 경합을 하게 되면은 영광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행사에서 그림에서 민주당 의원 3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국민의힘 당 행사가 되는 겁니다. 전진대회죠. 거기에 대통령까지 참석을 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운영위를 좀 열어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 저희 국토위 상임위원장님 와 계시죠? 네네.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도대체 국토위 위원들이 어젯밤에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야당 의원들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 묻고 저희가 좀 강하게 사전선거운동이자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자 이 부분은 총선 개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에서 좀 강하게 따져 묻고 해당되는 상임위들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어제 그 SBS 단독이 터진 이후에 사실 메인에 저희 관련된 기사가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포탈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혹시 과방위 의원님도 계시면은 네, 이 부분도 조금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의 자리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과 중국 편향인사 인력을 비판하는 공모제창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피켓을 들고 자리에 앉으나 가운데 목소리를 중심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데, 이거? 이따가 어차피 지금 먼저 빨리 찍어놓을게요. 거꾸로 나오고 준비가 됐습니까? 제가 선창을 하면 의원님들께 선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발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무시 갈등 조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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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 편향 인사 임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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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무시 갈등 조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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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편향 인사 임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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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